27번 문제입니다. 어떤 새도 동시에 라크이자 캐스트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조류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종다리이면서 동시에 황조롱이라고 하는 매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거 종다리가 절대로 황조롱이를 좋아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조류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이제 논리학자들이잖아요. 논리학적으로 한번 이걸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27번 문제는 18번 문제를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제가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KX 자리에다가 Y, Z, A, B, C, D 뭘 넣든 간에 다 되잖아요. 따라서 KX equal X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스트럴의 정의가 뭐로 되어 있나요? 캐스트럴의 정의는 이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요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캐스트럴의 정의. 이거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사실은 캐스트럴은 이렇다 하는 거예요. 정의가 이미 내려져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K, KX가 있어? 판드 오브 KX잖아요. 요거는 지금 수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딱 표시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K is a pond of X.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이거 K is a pond of X. 예,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 예, 이렇게 적은 pond of를 equal로 X, X. 그렇죠? 근데 픽세이트는 좀 다른 의미가 되는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뭐냐니까 지금 K, KX가 KX라고 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캐스트럴의 정의에 의하면은 이게 요구라고 보고, 다음에 이게 요구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X가 뭐예요?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냐니까 means예요. means. KKX가 that is fixated to KX라. 픽세이트하고 판드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죠? 판드는 요게 판드고, 그죠? 픽세이트는 kx equal 뭐 a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for example 할까요? if kx equal a, then k is fixated to A. 그죠? 요게 픽세이트의 정의고 판드는 이게 정의예요. 이게 판드의 판드 오브의 정의입니다. 그죠? 판드 오브. K가 KX를 판드 오브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것은 이렇게 K가 KX가 되는 것은 캐시드럴이니까 그래요. 캐스트럴이니까 요게 KX의 픽세이트가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캐스트럴이 아니면은 요것만은 가지고 KKX가 KX의 픽세이트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마찬가지 K가 KX equal KX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KX는 어떻게 되나요? is fixated to X죠. 당연히 여기 1번이고 여기 1번이 되고 여기 2번입니다. 요 캐시들 이거는 역시도 according to 뭐랄까요?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Kestrel. 캐스트럴의 정의에 의해서 KX는 X의 픽세이트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KKX는 KX의 픽세이트 됐고 그리고 KX는 X의 픽세이트 됐죠. 그죠? 이거는
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죠? 달리 요 결론이 넣은 건 다른 데서 넣은 게 아니라 여기서 넣은 거예요, 그냥. 그죠? 자, 그렇다면은 KKX와 그럼 so K boss라고 할까요? boss K KX and KX are fixated to X가 됐죠. 그렇게 되잖아요. KX 얘는 아니네. 잠깐만요. So 얘는 어디에 픽세이트 됐느냐니까 얘는 여기에 됐고 그리고 얘는 X에 됐죠, 그죠? 그런데 얘와 얘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 적을까요? and kkx equal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따라 이 두 개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가 같은 것이 하나는 kx에 픽세이트 됐고 하나는 x에 픽세이트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17번에서 보다시피 어느 한 새가 둘 이상의 세계 픽세이트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So, KX는 X와 같은 세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뭐 좀 쉬운 내용을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했나요? 어쨌거나, KKX가 되면은 then 요구라는 거. 요게 18번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좀 다르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럼 다시 27번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우리 18번에서 봤던 내용, 요 내용이죠. 요것을 좀 가져다 두겠습니다. 27번에서 쓰일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라크의 정의도 여기 있죠. 요것도 같이 좀 두죠. 그래서 두 개를 참조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만약에 라크가 캐스터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LK equal K가 되겠죠? 요게 참이 되고 요게 참이 된다는 말은 LK K equal KK가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크의 정의, 여기 정의에 따라서 LK K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K KK가 되겠죠. 이게 라크의 정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랑 얘는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KKK는 equal KK가 되는 거고 equal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이전에 봤던 여기에다 대입을 하겠어. X자리에 K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미가 되나요? KX equal X 되니까 결국 KK equal K가 되는 거죠. 18번에서 우리가 도출했던 논리 가져오면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K가 K를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근데 K가 K를 좋아하게 되면은 19번에서 어떻게 됐었나요? 19번에서 보면은 19번 여기 있네. 그죠? 에고센트릭 캐스트럴은 익스트림리 론리 하다 말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그 수배는 K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19번에서 본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라크가 캐스트럴을 좋아하게 되면은 then K is the only bird in the forest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전제와 무슨 되죠? 왜냐니까 전제에 a lark to be found of castle를 됐는데 a lark라고 하는 것 이미 전제에 lark가 한 마리 있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which is contradiction to the assumption. assumption에 반대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K, 라크는 캐스터를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건 이거는 false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false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느낌표.
이게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는 이전에 우리 풀었던 18번 문제와 그리고 19번 문제 두 가지를 다 참조해서 풀어나셔 풀어 해결해야 됩니다.